9월 16일 수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비타민 팍팍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 제가 좀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던 학창시절에 자주 가던 서점에서 한눈에 팍 꽂힌 책이 있었어요. 낮은 울타리에서 출간된 책인데 제목이 좀 길어요. 항구에 매여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매어두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네, 한참 미래를 고민하던 때라서 제 가슴에 아주 크게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힘들어서 또 게을러서 나태해서 상처받기 싫어서 또는 어떤 풍족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항구에 매어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하며 거센 파도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으로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3분 기도회를 통해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킨 용기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3분 기도 팀원들은 1분 1초도 어기지 않는다. 조장이 어쩌다 3분 기도 첫 자리를 놓치면 다른 조언이 올리는 응답 문자 카톡 소리는 11시 3분 기도 시작이구나 하며 조장은 정신을 차린다. 기도 팀원들을 살피며 팀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조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코로나19 시대로 침체된 요즘 3분 기도의 위력에 감탄하게 된다. 3분 기도 훈련은 성도들과의 폭넓은 영적인 교류로 이어지며 또한 기도 용사의 기도 영역이 많아졌음에 감탄한다.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좋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의 길 위에 기도라는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3분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한다. 와, 우리 3분 기도의 모든 분들의 또 다른 이름, 기도의 용사. 네, 이 기도 용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3분 기도회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함께 나눠주셨어요. 성도인 우리의 삶에 기도라는 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라신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기도의 용사이신 여러분께 신청곡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큰 선물.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3분 기도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3분 기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은혜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늦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12시에 꼭 만나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